최육강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라. 열정으로 마음을 채워라. 열정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드레날린이다. 즉 온몸의 세포를 깨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또한 열정은 전염성이 있다. 필승의 믿음을 전달해 다른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지지하게 만들고 또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열정의 신비한 힘을 의심하지 마라. 열정은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처럼 열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동력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자신의 비전에 동참하게 만드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팀이나 커뮤니티의 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에너지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희망을 안고 시작하라. 순간순간 인생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림자를 그리운다. 삶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는 가난과 질병, 삶의 무게, 여러 어려움과 좌절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를 피할 수 없다. 당신은 이러한 삶의 그림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궁지에 몰렸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때 막다른 길에서 진짜 희망을 보게 될지니.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의 핵심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어려움과 좌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의 반응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불꽃과 같습니다. 삶의 도전에 맞서 싸우면서도 희망을 품는 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희망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놀라운 변화와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미소를 잃지 마라. 확실히 고통은 우리가 있는 힘껏 피하고 싶은 존재다. 하지만 피하려 해서 효과가 있던가? 그저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 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통과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미소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미소라면 아픔을 없앨 수 있고 고통을 느끼는 강도는 온전히 개인에게 달려있다. 웃어라. 모든 일을 미소 띈 얼굴로 대하는 법을 배워 고통을 멀리 멀리 날려보내라. 그러면 마음속의 고통이 사그라지고 무한한 즐거움을 얻은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고통과 어려움은 인생의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경험의 성격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미소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내면의 태도를 반영하며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을 연습해보세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태도는 여러분을 더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삶의 고통을 줄이고 즐거움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라. 호기심이란 무엇인가? 호기심은 잘 모르는 일에 대한 신기함이자 흥분으로 주로 새로운 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그 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제기하는 각종 문제도 호기심이다. 이런 호기심으로 열정 가득한 삶을 산다면
그래서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한다면 어느새 본인도 알지 못했던 더 다양한 모습의 나를 발견하고 삶의 매 순간이 다채로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호기심은 우리가 세상을 탐색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가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기심이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예상치 못한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은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워집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삶을 탐험하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호기심을 통해 삶의 모든 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그리고 지금에 충실하라.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지금의 순간순간이 모여 완성되며 지난 날은 되돌릴 수 없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순간에 비하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해 의미 없는 상상과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연연해 하지 않으면 후회도 사라진다. 그러니 근심과 후회 없이 지금을 살아라. 어제와 내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진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대해 불필요하게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데 방해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최대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이며 과거의 후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마음명상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십시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음 명상은 좋은 책 인생 멘토 명상 음악 학원 명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